자, 여러분, 새 서버, 새 집, 새 출발, 러스트입니다. 다른 서버에서 진행할 겁니다. 지금 게임 키고 있고요. 잠시만요. 네, 불금국 서버는 가득 차버렸다. 뭐 예상이긴 하지만 거의 확정 적이 확정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서버 마스터가 우리 집을 털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. 천천히 뚫고 들어와 봐요. 자, 방송을 안 켜고 앰프리님이 안 켰을 때 앰프리님이 열심히 만든 집입니다. 이번에는 이런 형태예요. 설계도까지 있음. 집 좋죠? 근처에 밖에 돌 많은데? 이 집이 이제 이따 들어가면은 깜짝 놀랄 거야. 되게 출대했네요. 괜찮아요. 아, 이거 시청자분들 어떻게 알려주다는데 벌써 쫓아와가지고 하이 저러고 있냐? 누가 알려줬습니까? 이거?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알지? 뻑큐거리고 있어. 아, 천천히 들어와봐요. 풀일 텐데 나가는 사람 한둘은 있겠죠. 주말이라 가지고 좀 심각하다. 이번에는 다른 시청자분들은 그 받지 말고 일단은 뭐 받더라도 나중에 천천히 받고 해야지. 저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가? 응? 나 지금 서버 로딩하는 중 게임. 들어가죠요? 계속 뚫으려고 해야죠. 언젠가 들어가죠. 지금 들어가죠. 계속 누르니까 풀에 사면 나간 것 같은데. 아, 진짜요? 네, 계속 누르고 있어요. 구멍님, 저희 구멍님 주위에 있다고요? 벌써? 어떻게 찾았어? 우리 집인 걸 여기 어떻게 알았어요? 말해주지 않았나? 이거 계속 연결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? 네, 거기 계속. 아니, 이걸 방송 키고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? 혹시 코명수? 코레님이 알려준 거 아니죠? 코레님이 그럴 분 아닌 것 같고. 구멍님은 잠수입니까? 아니요, 저 있어요. 아, 계십니다. 지금 들어와가지고 파밍 중인데 마이크 잠깐 꺼놨었네요. 스카이프. 이거 근데 계속 제가 한 얘기인데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이 서버를 벌써 알아요? 말하지도 않았는데. 와 있어요? 네, 벌써 다 와 있다고 뭐 집 근처에 있다는데? 지난번에 했던 서버니까 그때도 많이 왔었잖아. 그때는 약간 티를 냈고. 근데 일본 서버가 이거밖에 없어요, 거의. 사람 많은 게. 일본 서버라고도 하진 않았어요. 저번에 하지 않았나? 안바람. 난 그분한테 말해줬는데, 바가? 우리 저번에 스카이프 같이 했던 분. 그분이 말해준 건가? 어느 분 벌써 오셨다. 돌리님이네. 네? 네. 근데 이 근처에 일단 저희도 초반이라 돌이랑 저희가 캐고 할 건데 약간 좀 거리를 짓고 집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예전에 WE님처럼 알죠? 집을 멀리다 지어야지 우리 둘 다 발전이 편하지. 우리랑 근처에 집을 지으면은 둘 다 발전을 못해요. 빠르게. 오케이? 저희 C4랑 다 배웠어요. 시장 같은 거랑. 네, 그런 거 저희도 다 배웠어요, 거의. 말했었대. 아무튼 집 짓는 거 둘리님 그쪽 사시는 분들 같이 있잖아요. 약간 좀 멀리다 지어주세요. 네. 오케이, 알겠어요. 파이팅. 네, 저희 가면 있어요. 저기 바로. 어디 집만 위치만 보여줘요. 따라갈게. 아, 내가 말했다고? 여기 있네. 여기 계시네. 아니 근데 저 집은 어떻게 알았어? 저 집 보여주지도 않았는데. 그럼 나도 모르지. 나도 집 몰라. 서버는 어떻게 유추해서 찾아올 수 있다 쳐.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찾은 거야? 저도 몰라. 개구멍 레이더. 진짜 맵 다 돈 거 아니야?
아, 못 뚫겠네. 나도 한 30번 눌렀는데. 그래요? 제가 빨리 한 명 죽여가지고 나가게 만들어드림. 기다려봐요. 한번 계속 눌러봄. 한 놈만 집요하게 죽여가지고 나가게 만들어드릴게요. 저 게임하면서 V 누르고 파밍할 때 V 누르고 말한 적 전혀 없어요. 어차피 새벽 되면 어차피 일본 서비니까 우리랑 시간 거의 똑같을 거 아님. 지금 약간 피크라고 보면 될 듯. 그럼 한 12시 지나면 좀 빠질 테니까 저 뭐 좀 먹고 올게요 그럼. 그래요? 그게 낫겠다. 천천히 해요. 맛있게 먹어요. 오케이 확인했어요. 여기서 발전할 거죠? 오케이 님들 굿 파밍하러 가셈. 저도 파밍하러 갈게요. 돌 캐러 가야 됨. 예. 바이. 네. 바이바이. 어, 방상지역 있네. 바로 앞에 방상지역 있네요. 네네. 네, 두 군데 있어요. 일부러 했어요. 해골바가지 그래야지. 나 방사능 저쪽에 근처에다가 제가 총 한 개 숨겨놨거든요. 총 먹으러 가야겠다. 볼트 액션이랑 이게 저거 숨겨놨는데. 지금 저희 집에 그 신호탄 네 세 개 있거든요. 세 개? 네. 어떻게 많이 주웠어요? 그렇게? 그 하나에서 두 개 나오고. 근데 여기에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아. 여기 지금 네. 쓰면은 좀 발전하고 나중에 총 필요할 때 써야 할 것 같아. 네, 골치 아픔. 지금 쓰면 좀 골치 아프고. 이런, 누가 털어먹었네? 볼텍션 털렸고, 톰슨 찾으러 가야겠다. 지금 방송 키고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더 들어올려 해서 아마 내가 보기엔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. 먼저 안 들어오면. 에렌님? 네. 들었죠 방금? 네 들었습니다. 천천히 그냥 여유를 가지고 이제 네이버 웹툰 월요일 일요일 거 보시면서 용이 산다였나? 용이 산다 보시면서 천천히 오시면 돼요. 오케이 오케이. 아 심심한 마왕? 심심한 마왕? 그거 재밌어요. 아 그래요? 어 네이버 거예요? 네이버 거. 그러면은 전 그걸 보면서 간간히 누르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천천히 와야 돼요. 네. 아, 용이 산다 토요일이지. 일요일 거 일요일 거 재밌는 거 많지. 이쪽 언덕 쪽으로 좀 이렇게 있네. 제목이 뭐라 그랬죠? 심심한 마왕. 아 오케이 오케이. 일요일 꽃 다이스는 조금 유치잼. 유치하고, 그런 류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라면 내용, 막, 조금 그렇고. 근데, 생각해보니까, 심심한 왕도 유치하구나. 아, 나 여기 총 어디 숨겨놨는데? 풀숲에다가? 못 찾겠네? 기억이 안 나. 죽으면 알 수 있을 텐데. 말뚝띠라면 돌아 이렇게 안 깨지나요? 근데 이렇게 주변을 경계하면서 하는 거예요. 주변을 막 이제 보면서 애들이 올지 모른다는 그 그런 경계와 함께 캐는 겁니다. 그냥 캐면 더 빠르죠. 근데 그냥 캐면은 사람들이 날 죽이기도 더 쉽겠죠. 와... 14? 한 곳만 보면 안 돼. 계속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.
톡. 안에 뭐 털 수 있을까? 거들선한 데 있어도 못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하면은 사다리 만들고. 이 게임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박힌 것들, 창이든 화살이든 박힌 것들이 바로 캘 수가 없어요. 약간 시간 지나고 캘 수 있어요. 아 뭐야, 그거 이제 패치했다고 하던데. 망하네. 아씨. 다섯 발자국만 더 앞서갔으면은 시간 낭비 안 했겠다. 이 집은 털린 걸까? 어, 문이 열려 있어. 곰덫도 깔려 있고. 소리대. 목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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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탄도 우리한텐 지금 필요하겠죠? 목탄 가져가야지. 집이 털린 게 아니고 문을 안 잠근 것 같은데? 만들다가 말았네. 화로. 구경시켜주라고요? 우리 집? 이 집? 우리 집 아까 봤잖아. 외형. 외형은 그렇고 내형은 그냥 뭐 뻔하게 생겼습니다. 뻔하게. 뻔하게. 그럼 그 삥이 둘러가면서 이제 방들이 있고 막 그래요. 야 이거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냐? 좀 써야겠다. 봐. 혼자요? 아니요, 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오려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서버가 꽉 차가지고 같이 하는 분들이 접속을 못해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아, 못 들어오고 있어요. 앰프리님만 들어오고. 후준님은 오늘 피곤하다 시산하고 가게는 뭐 가게는 뭐가 사라진 미아댕 주말이라 놀러 간 듯합니다. 자 우선 빨리 돌 파밍 해야 돼. 여기 집에서 돌 해가지고 지어야 돼서 돌이 가장 중요하고. 여기 근데 사람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네. 아마 방사능 쪽은 좀 있을 거예요. 방사능 쪽 근처에요. 그리고 방사능에서 좀 사막 가는 길 라인 그쪽이 좀 있고. 사막이 여기서 위쪽이었나? 아래쪽. 아래쪽요? 네. 그리고 저쪽 반대쪽 동네에는 좀 사람이 많아요. 도치. 근데 자리 잘 잡은 것 같다. 이 정도면은 딱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당하고. 이런 방사능 근처 여러분 풀 잘 지져야 돼요. 이런데 총 많이 있음. 총 같은 걸 넣어둔다거나 뭐 이렇게 숨겨놓는 친구들이 많아요. 코레님이 코레님도 개많이 숨겨놓은 얘기던데. 로터스 저분 저 사람 일본인 아니에요? 일본인? 예전에 우리 할 때? 봤던 애 맞죠? 네 저번에 본, 그때 본 거 같은데. 내가 죽였었나? 아무튼 누가 죽였었는데? 우호적인 애는 아니야. 아 또 있어봐서 노는구나. 초콜릿 3배 두건.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냥 했었던 저기에요. 보시면은 대충 사이즈 딱 오시겠지만 바지 좀 만들어야겠다. 너무 꼴보기 싫네.
아, 근데 가죽 바지 마음에 안 들어. 이게 최대 인원당 그 맵 사이즈가 틀리나 봐요. 최대 인원당 맵 사이즈 이거 작은 거예요, 그럼 사이즈가? 이거 몇 번 돌아다녔는데 한 바퀴 다 돌던데.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. 아. 50명 맵이라 작아지는구나. 내 통슨 털렸네. 통슨도 털렸고. 또 털렸고. 이름 구준물 좀 적어둘까? 그림으로 그려두자. 송전탑. 누가 봐도 알 수 있지, 이 정도면. 또 보물 지도부터 일단 만들어야지. 지도가 개 소중해. 이 집은 뭐야 이거는. 집을 오우씨 이렇게 지어놨어. 이거 집 만든 사람 되게 까탈스러운 성격일 것 같다. 아무도 못 들어오긴 한데. 아, 돌 꽉 찼다. 근데 여러분,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러시아 서버에서 했을 때 조금 이상하게 한 게 있긴 한데 당연한 거잖아. 러스트나 게임이 털고 털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식은 진짜 너무했다. 털면서 하는 그런 게임인데. 저기도 집 짓고 있나 본데? 우리 인원 빠져가지고 그 서버 재미없을 거야. 우리 인원 되게 그렇지만 우리 인원 빠지면 그 서버의 거의 절반 이상은 나가는 겁니다. 진짜 거의 상주하다시피 시청자분들이랑 해가지고 개 많이 싶을 게 있었는데 노잼 서버 돼가지고 이제 망할 겁니다. 저주를 퍼부어야지. 사슴 앰프리님, 우리 창고 근데 어디다 쓸 거예요? 거기다 그냥 그렇게 쓸 거예요? 분할해서? 아니요, 그렇게 안 쓸 거예요. 그러면? 그건 그냥 임시 형편이고, 저희 층수마다 1, 2층은 그냥 버려진 층수고. 1, 2층은 버려진 층. 네, 그냥 방어용이고 미끼고, 그 다음에 3층이 화로. 3층 화로. 그 다음에 4층이 이제 창고. 그 다음 4층이나 5층 창고하고 6층을 이제 옥상이나 지붕 올리고 그러려고. 1층 창고에다가 템 좀 넣어놨던 것 같은데? 2층이었나?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어요. 아 이거 서플라이 여기 있구나. 이제 문에다가 그 나업한자로 이름 적어놔서 안 헷갈리게 할 거예요. 근데 그 침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헷갈리게 해야죠. 그러니까 네, 그러니까 위에 저희 그냥 암호로 해야죠. 그 우리만의 암호로. 오케이.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말고 그냥 다르게. 아니 그냥 색깔로 표기해도 될 것 같아요. 누가 지금 밖에서 뭔가 쳤거든요? 치고 있는 소리 들렸죠? 구멍님. 네. 왜요? 도어락 만들 수 있어요? 도어락 저 못 만들어요. 저는 못 만들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엠프리님은 네.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재료 가져오면은 저희가 만들어 드립죠. 재료 뭐 들어요? 몇 개 들어요 재료? 철 50개. 철 50개. 목재 500개. 목재 500개.
그리고 서비스로 좀 더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황이라던가 네. 철이라던가 돌이라던가. 안돼요. 오케이. 오케이. 역시 이게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냥 해주면 안 되지. 이런 고급 기술, 고급진 기술은 돈 주고 해야 됩니다. 돌을 받던가. 지금 돌이 가장 필요하니까. 아, 우리 집 나도 모르겠어 지금. 앰플린 몇 층에 있어요? 나 돌 가져왔는데. 저 파밍. 2층에 창고 만든 데 있나? 2층에 있는데 그 2층에 있어요. 근데 공간 있는지 모르겠는데. 그냥 문 열어둘게요. 아직 그거 열쇠 안 달았으니까. 네. 찾았다. 공간이 없네. 화로를 빨리 만들어야겠구나. 화로 있어요. 화로 좀 넣어둬야겠구만. 화로에 3층. 3층에 화로. 3층? 그럼 제가 좀 가지고. 어? 아, 이 집이 내려가는 집이구나. 가지고 와서 좀 녹여둘게요. 일단 철부터 녹여야겠지? 황은 좀 천천히 녹이고. 위에다가 그냥 돌칠하면 되죠 지금 당장. 근데 아직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. 이게 지금 설계한 대로 해야 돼서 몇 개 좀 수정할 때도 있고. 그리고 위에 가장 중요한데 나무로 한 대가 있거든요. 그거 돌로 하면 안 돼요. 그게 보고함 설치한 대라서 나중에 깨야 되거든요. 아. 미안성 지역은 이렇게 아직 더트나셨구나. 화로. 아씨, 와, 집 개 잘 만들었다. 털리면 눈물 나겠네. 그 타워 이제 아 그 화로 앞에다가 상자 깔 데 없어서 거쪽 안에 하나씩 깔 거예요. 거기 아래다 이름 적어서 뭐 철이면 철 이렇게. 아, 화로? 이 돌을 3층에는 창고 있어요? 아직 안 만들었죠? 네. 그럼 2층이나 1층 창고에다 놓고 돌 해가지고 완성해주세요. 저는 또 파밍 떠남. 아, 건설차단 몇 층에 있어요? 그거를 깨부셔야 되는데 4층에 올라가서. 4층에 올라가서? 4층에 올라가서 3층 바닥을 보면 나무 판이 하나 있거든요. 어렵네. 그러니까 다 돌인데 나무 하나가 있어요. 잘 보시면. 나중에 코레님이랑 다 오면 그때 할게요. 어차피 집안에다가 지금 당장 침 나무 깔아도 되니까. 고기 좀 구워두고. 와, 1100개 늑대 두개골 하나면은 울프 헤어 이거 할 수 만드시네. 헤드드레스. 헤드드레스. 이게 새로 생긴 모자거든요, 여러분. 어, 헤드드레스 메이드 아웃 오브 더 랩 아웃 헤드 오브 it doesn't give you any special ability but it make you 멋져 보이게 할 수 있다. 어느 능력치 수 없다. 개꾸진 거네. 모닥불 혹시 만들었는데 있어요, 모닥불? 아니, 모닥불 안 만들었어요. 이게 그리고 파밍하다가 여기 버섯이 많거든요? 네. 그냥 버섯 먹고도 피 만땅 채울 수 있어요. 그래야겠지만. 네, 굳이 고기 구울 필요가 없어요. 집 앞에다가 구워놔야겠다, 불에서. 저요? 왜 복고 있냐고요? 옷이 없으니까? 독버섯? 그런 거 없음? 아, 이제 다시 시작이다. 진짜 처음부터 하는 느낌으로 개 열심히 파밍 해야지. 이 근처에 하나 안 좋은 게 돌이 좀 되게 많이 안 보이네. 확실히
돌은 약간 사막 쪽. 거기와. 돌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. 버섯, 풀. 와, 이게 바로 쏴주는구나. 좋은 거 배웠다. 활 쏘고 우클릭 누르고 있는 상태로 창으로 바꾸면은 바로 수압하면서 던지는데요?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쿨타임 같은 거 없이? 그거 되게 반만 성립 하는 것입니다. 창 던지는 거 실수 많이 해요. 근데 이 방법은 좀 좋은데?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돌. 창을 한 개씩 더 만들고 창 두 개 막 한 방에 퓨퓨 하고 날려버릴 수 있겠다. 일단 우리 집 아까 창이 있었으니까 그걸 두고 댕겨서 해야지. 딜레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던데? 방금 던져보니까. 네, 창에서 창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활창. 어차피 지금 총 들고 당길 단계 아니니까 이런 걸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. 같은 원주민 사냥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. 버섯 먹고. 손도끼 배운 사람 없죠? 그 블루프린트. 네, 아직 저 곡괭이랑 재활용 망치. 손도끼가 있어야 나물 빨리 캐는데. 아 맞아 맞아. 제 곡괭이는 많을 수 있거든요. 어차피 밤에 집에 있으면은 할 거 없으니까 자살하면서 방상 지역 파밍 하면 될 것 같은데. 옛날 근데 러시아처럼 되게 파밍 쉽게 하는 그 장소가 없어요. 옛날엔 되게 파밍 쉽게 했었는데. 불. 와, 1층에다가 철집을 이런 식으로 많이 놨네. 한사랑님 스티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일본 애들 집 털렸나, 아니, 털렸다기보단. 어? 엔떡이지? 떡 아니네. 여기가 오른쪽 해안가고 이쪽은 별로 없고 이쪽으로는 파밍 안 오면, 오면 안 되겠다. 파밍 할 게 없네 기본적으로. 나무밖에. 저분 홀하우스 암 커밍 이러는데 그거 지금 만들어줄 수 있어요? 어느 거 그거요? 아까 도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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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달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철밥편이 없어요. 구워야겠네. 아씨 나 나무 좀 캐고 들어가야겠다. 이거 나무도 네. 대마섬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주우면 천조각 돼요. 천조각. 왜 저걸 캐면 적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. 아 근데 이 서버는 되게 근데 활성화 잘 되어 있다. 어딜 가든 집이 있어. 어느 구석탱이에도 다 집이 있어. 저런 큰 구조물은 개 많고. 어두워지면 슬슬 집 모셔야 될 것 같은데? 러스트 급어두워져서 완전. 꼬맹이가 자꾸 문 열어놓는 열어줘야 됨? 누군지 몰라요 저는. 저한테 맡기실 우리 시청자 아닌 것 같은데요?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. 저희한테 물어보지 말고.